이건가? 너무 크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커?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성이 형이에요? 머리 쓰고 있는 사람 인성이 형이야? 머리 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맞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 전쟁이. 야, 한바탕 지금. 작지? 저기 이거 되게 작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그냥 죽어나신다고. 안 미워. 집에 가. 맞아! 내 쫓아도 소용없어. 또 들어올 거니까. 우리 어떤 사이였어요? 내가 그쪽을 되게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나와.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미안해. 기억 못해. 잘 지내세요. 생각해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맞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 전쟁이었어. 한바탕 지금. 야, 있네. 되게 작지. 저기 이거. 아니. 되게 작지. 아니.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문이. 아니.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문.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일로 와봐. 일단 짐을 니네는 방을 지금 못 풀어. 그러니까 방을 못. 방을 보니까, 못 풀어? 방을 못 보니까. 아 지금 진짜 앞. 안쪽에 무슨 방이 있어. 거기다 대충 있어요? 짐을 싸놓고 다시 나와. 알았지? 저 안쪽에 아니, 쭉 네? 들어가 봐. 아. 우빈아, 이게 아니, 작게 하는 거야? 저 속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작게 하는 거지, 우리 사이즈. 어? 사업이 커지셨네요. 우빈이 네가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 형님. 얘 작게 했어. 소규모지, 이 정도면. 아니. 구멍가게지. 구멍가게야, 작게.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광수야. 이건 형, 잠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육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까지 정육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야, 일단 일로 와. 아니, 잠깐만. 와서. 지금 일할 복장으로 다 갈아. 아니, 이거 지금 뭐지? 잘했던 거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일할, 오케이. 아니 오랜만에 테레비 나온다고 지금 그런 거 싶어. 테레비가 뭐냐? 테레비. 야, 네 선 좀 많이 나오더라. 아니 뭐가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잘못된 거 같지. 옷들 갖다 놓고 바로 나와. 시간이 없어. 아니 이렇게 시작이야? 뭐 근황 이런 거 안 물어봐? 아니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이게 지금 이거 옷이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형 지금 제 복장이 약간 부끄러운데요? 제 스스로가. 아, 너는 그렇게 입어야지. 너 어쩔 수 없었어. 너 그렇게 입어야 돼. 뭐 해볼게. 아니, 근데 너무 큰데? 야, 고기를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고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안녕하세요. 저기 앞치마. 응? 앞치마. 앞치마! 아, 앞치마! 어머나 이거 어머나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어, 잘 됐네. 이거 어머님 누가 해주신 거예요? 네. 어이구 대박이다. 요거는 사장님. 그러네. 이거는 알바생? 요거는 알바생. 어쩌다 아, 알바생. 아니 게스트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 세 명이나 있어가지고. 저기 한 줄로 오잖아. 안녕하세요. 얘네들 입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말한 알바생은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얘는.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네. 저도 잘 모르. 이제 막 데뷔한 친구들이라. 저희 3인조. 어 3인조. 3인조 보이그룹. 보이그룹. 죄송해요. 제가 아이돌을 제일 네, 아이돌 아이돌. 참 미국에서 인기 많죠. 아이돌. 이 친구들. 네, 아이돌인데. BTS인가? 네. 아 BTS를 노리고 이제 BTS 이기려고 만든 BBS. BBS. 네, 아, 이게 뭐, 이거 뭐예요? 바로요? 잠깐만. 이거 그럼. 잠깐만. 너 그럼 위에. 어 BBS. 사장님이세요? 내가 사장이야. 아 맞네. BBS. 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BTS를 이기려고 대항마.
BTS의 대항마 BBS. 뭐 약간 임명식 같은데. 이런데. 나 뭐, 여기서 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따뜻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진짜로 왜? 어떻게 잠깐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주소가. 아니 뭐 아침 형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손님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는.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우리 시간 있을 때 어. 뭐가 어디 있는지만 살짝 봐놓긴 해야 될 것 같아. 랩이 여기 있구만. 샴푸. 아 위치? 네, 가끔 이렇게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요. 무조건 손님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한우도 팔아요. 이거 정육 코너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네? 이거를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어? 오시네. 아 오시네. 일단 뭐라도 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으로 뭐 다 많이 담아 사람이? 아이고. 깜깜한 남동이지. 일하러. 아이고. 저희 일하러. 예, 뭐 못 찾으세요. 어머니 뭐 드릴까요 어머니? 콩나물. 콩나물. 저희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금방 찾아드릴게요. 형 콩나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콩나물?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뭐 일거리 하나 생기면 너무 반갑네. 응? 콩나물 없는데? 콩나물이 원래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바구니가 그러니까 뭐 어두운 데 이렇게 네. 저한테 짐은 없다. 열흘 동안 저기 제주도 놀러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전부 다.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어머니 콩나물 다 떨어졌어요. 아니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없어? 못 찾았어? 콩나물이 다 없어요. 콩나물 시리가 안 왔다께. 에? 없어요. 콩나물 시리가 안 왔다께. 에? 콩나물 시리가 여기가 있는데 안 왔어. 아, 콩나물 안 왔는데. 그 안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뭘 젊은 청국도 아, 저 텔레비에서 저한테 나오는 거 봐. 언제 왔다 갔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인식년만에 여행 갔다 왔네. 아, 네 맞아요. 여, 알았어다. 봉투 필요하세요? 네. 봉투? 봉투 옆에 그 옆에 여기 있다. 오늘 영수 증이야? 젓가락은 따로 안 써. 젓가락 있어요? 젓가락? 젓가락이요?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 잠깐만. 젓가락. 젓가락이요?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 잠깐만. 젓가락.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져와봐 물건 좀. 물건. 과자 하나 해볼까?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쉽더라고. 그냥 찍으면 돼. 이거 하면 이거는 그냥 그 기록용이야 기록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은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카드 매출이 있어. 이거는 이제 뭐야? 이 카드 할 때. 카드 넣고 하는 건 알아? 네. 카드 꽂으면 이거 1250 이거 영수증 나오면 요거는 하나 더 요거 근데 두 장이 나오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이거 안 가져도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모아도 된대 요번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두 개다. 두 개 똑같은 게 두 네, 개다. 네. 세 개다. 먼저 3을 누르고 아~ 요걸 누르면 세 개가 먼저 누르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요걸 누르면 세 개가 먼저 누르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식으로 주관 취소 매출 취소 누르고 하면서 배워야 돼.
못 찾으세요, 어머니? 못 찾으세요? 어머니,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 뭐야, 못 찾으세요? 새우깡 들어드릴까요? 들어드릴게. 많이 걸려주니까. 어머, 이것도 있는데. 꽃게랑 불짬뽕. 안녕하세요. 이제 꽃게 같은 거 이제 두 개니까. 해볼래? 이 누르고. 해봐봐. 딱 어떻게 하지? 또 이 누르고. 예, 17,000원입니다. 아, 현금이시구나. 현금이면? 현금. 현금. 예. 17,000원이니까 계산해봐. 저거 계산기 두드려봐. 그게 빠르지? 2만 빼기 17,000원. 응? 빼기 17,000원. 응? 어? 아, 참. 어? 아, 참. 17,300원. 죄송해요, 죄송해요. 9,300원. 네, 죄송합니다. 네. 바보? 네, 바보. 아니. 9,300원.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들어가 이제. 해봐. 아... 저희 알바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그 가격 얘기하는 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돈 뺏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뭐? 카드 매출. 영수 좀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그렇지. 그러면 이거. 오케이. 아, 이거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 어, 그렇지. 오케이.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잘 봐. 뭐 도와드릴까요? 응. 이것만 닦아가지고 반만 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밥그릇? 어, 밥그릇. 잠깐만. 아이 좋네. 아이 알바생이 오니까 아주. 아 이거 뭐. 아이 좋구만. 살 것 같구만. 근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요. 뭐 아, 여유가 있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귀엽습, 그죠? 천천히 보세요. 보이그룹이에요. BBS. 네. 우리 여기서 먹죠. 지금 우리 아침 먹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고기도 사야 되는데? 고기도 사야 되는데? 고기? 잠깐만, 정육이에요, 지금? 정육이다! 네? 어? 정육이다! 네? 어? 인성아, 정육이야, 정육! 인성아, 정육이야, 정육! 정육이야! 나 정육 정육! 전혀 모르는데? 아, 너무 바쁘다. 고기를 사시는구나. 정육이야.
형 일단 뭐 필요하세요? 고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희가 잘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데 있긴 있는데 뭐. 아이고 그 선생님들 그 고기 사러 오셨어요? 아 이게 뭐 아 아무것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와가지고. 아니 알아요. 등갈비를 어떻게 해드려요? 등갈비? 아 예 저거 드려요. 드려? 예. 아 팩으로 드리는 건 너무 좋아. 아유 저기 팩으로 드리는 건 너무 좋아. 족발이 등갈비 족발이요? 족발이 있어요? 족발 드시게요 어머니? 아니요 등갈비. 아니 센거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등갈비 더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또 있어 사실 거면 또 있어 네 또 있냐고 이거 또 있냐고요 아 더요 어. 등갈비 이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형 족발 썰어놓은 건 고기 없어요 아니 이 생고기 와 있어 이 생고기 맞아 오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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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머니 오시기 10분 전에 와서 몰라.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잘 알았어. 맞아. 어머니, 이거 등갈비. 이거. 그냥 갈비죠? 이건 그냥 갈비라는데. 이거는 등갈비잖아요. 갈비 있는데. 아니네. 갈비가 등갈비랑 달라요. 형, 돼지족발 썰어놓은 게 어? 돼지족발 썰어놓은 게 있대요. 얘 안에 있나? 어? 이게 돼지족발이긴 한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족발이야. 어머니, 찾았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와, 맞죠? 예. 돼지족발! 이게 뭐야? 아, 등갈비 있어요, 있어. 등갈비 있어. 그렇잖아, 이거 등갈비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썰어? 이거 자르는 법은 안 배웠어요. 이대로 그냥 치세요. 예, 그냥 치세요. 그냥 이대로? 예, 그냥 사다 보대. 형, 이거 등갈비 있어. 고기가 생고기 맞 생고기. 오늘 왔어? 예, 오늘 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쓸어 봐봐. 네, 오늘 왔습니다. 쓸어 봐봐. 네. 아, 네. 알아? 이거 제가 인성이 형. 뭔데? 고기 쓸어달라고 그러시나? 이거 등갈비 아니에요? 썰어달라고? 어머니, 이거 고기 가위로 자르면 안 되죠? 가위로 자르면 안 되지. 야, 잠깐만 이거. 가위로 자르면 안 되죠? 옷?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머 저 장갑 껴야 돼. 저거 장갑. 어머 제가 이거 잘랐다가 이상해질까봐. 이게 지금 만 원이라는 거죠? 네, 만 원. 이거 뭐냐? 어떻게 드릴까요? 어 그거는 이렇게 썰어줘. 생고기는 생고기. 아 그러니까 이거 다 구워 드실 거예요? 아니야 이거 사심이야. 이거 현금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결이잖아요. 그렇죠? 이 결이잖아. 이게 결이잖아. 사시미로. 손 조심하세요, 손. 내가 관절 좀 잘라야 돼. 너무 길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네? 네?